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폭스바겐 T-Rover 소개해드릴 프로덕트 매니저 김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박수도 쳐주시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T-Rover은 폭스바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컨셉의 차로 T1보다는 약간 작고 골프와 비슷한 크기의 SUV입니다. T-Rover은 개성 넘치는 크로스오버 디자인으로 SUV의 존재감과 컴팩트 해치백의 민첩함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컴팩트 SUV 시장이 고객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런치하는 T-Rover 역시 예쁘고 개성있는 디자인과 비비드한 컬러로 젊고 스타일리시한 고객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T-Rover의 외부 디자인을 보시면 새로운 폭스바겐 SUV의 DNA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로드의 역동성과 도시적 스타일을 조화롭게 적용하였으며 특히 T-Rover은 대담하고 파격적인 스타일링을 적용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넓은 전폭과 낮은 차고로 차의 역동적인 비율을 느끼실 수 있고 전면은 넓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전 트림에 적용된 LED 헤드라이트가 강력한 인상을 선사합니다. 크롬 마감으로 둘러싸인 프론트 그릴과 헤드라이트는 차량의 전면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스포티한 프론트 그릴과 옆으로 이어진 LED 헤드라이트가 T-Rover의 넓이를 강조해줍니다. 특히 전면 범퍼에 위치한 주간운행 등은 중앙운행 등과 방향지시 등은 평소에는 흰색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시면은 오렌지색으로 전멸을 하면서 차량의 디자인에 액센트를 주고 개성있는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차량의 측면과 후면부를 보시면은 먼저 A필러부터 C필러까지 쭉 이어진 크롬 루프라인이 디자인 포인트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쿠페를 연상시키는 듯한 날렵한 사이드 프로파일을 강조합니다. 또한 도어에 위치한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은 측면에 탄탄하게 강조된 휠하우스와 이어져서 차체의 측면부를 더욱 다부지게 보이게 합니다. 차량의 후면을 보시면 감성적인 디자인의 LED 라이트와 가로로 쭉 뻗은 라인들이 이 차량을 넓어 보이고 강력하게 보이게 합니다. 차량의 실내를 보시면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지털화된 운전석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디자인이 보입니다. 먼저 최신의 MIB3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계기판에 있는 디지털 칵핏과 연계되어 다양한 기능을 선보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측면으로는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 트림에 적용된 크림색과 그레이색의 투톤 가죽 시트가 실내에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인테리어 디자인에 포인트를 줍니다. 또 레드 컬러의 앰비언트 라이트, 브러쉬드 스틸 페달, 스포츠 스티어링 휠 및 블랙 헤드라인과 무관 적용되어서 차량의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해줍니다. 개성 있는 디자인의 인테리어를 조금 이따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 휠 베이스로 뒷좌석 공간 또한 넉넉해서 운전석을 제 키에 맞춘 다음에 제가 뒷좌석에 앉아보면 무릎하고 머리 위로 이렇게 주먹이 하나 들어갈 만큼 여유 있는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자동차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성능도 중요합니다. T-Rover는 수입차 최고의 베스트셀링 SUV 티구안에서 검증된 2.0 TDI 엔진과 7단 DSG 변속기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중 영역에서 쓰기 충분한 150마력의 출력과 34.7kg의 토크는 국내 실전에 가장 적합한 세팅이라 생각합니다. 차량의 연비 또한 리터당 15.1km의 뛰어난 효율을 보여주어서 고객님들의 유지비 부담 또한 줄여드릴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양한 편의 및 안전장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Rover는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정체 시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막히는 도심이나 고속도로를 자주 운전하시는 고객님들께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T-Rover의 모든 트림에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 경보 장치 프론트 어시스트가 앞에 있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감지하여 경보하여 주고,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기능은 차선 변경 시에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차량을 감지하여 알려줍니다. 또한 후진 시에 측후방 사각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경보해주는 후방 경보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 사고를 예방합니다. 아직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시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T-Log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지털 칵핏과 3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전 트림에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칵핏은 10.25인치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계기판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부터 차량의 여러 정보들을 운전 중에도 한눈에 쉽게 보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새롭게 적용한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한국에 있는 지도업체가 공급한 지도가 적용되어 있고, 근접 센서 및 제스처 컨트롤을 통해 손쉽게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선 연결 없이 간편하게 모바일폰을 충전 가능한 무선 충전 기능이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모바일폰에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무선 연결 없이 손쉽게 차량에서 사용 가능한 무선 에코네트도 전 트림에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내비게이션 앱과 음악, 문자, 전화 같은 기능들을 무선 연결로 차량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쉽게 이용이 가능해서 실제 운전 시에 큰 편리함을 드릴 것입니다. 특히 무선 에코네트는 기존의 애플 카플레이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오토도 사용이 가능해서 여러 운전자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T-Log의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밝고 개방된 느낌을 제공하는 파노라마 선루프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서 밝은 실내 분위기와 쾌적한 공기를 만끽하시는 고객님들께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T-Log에는 차량 컨셉에 맞게 그간 자주 보지 못했던 비비드한 느낌의 색상을 준비해서 고객님들의 개성을 표현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컬러 매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화이트, 실버, 그레이 색상에 추가적으로 밝고 경쾌한 느낌의 플래시 레드 색상과 세련된 느낌의 라벤더 블루 색상을 추가하였고,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딥 블랙 색상도 선택이 가능해서 차량의 컨셉과 딱 맞는 색상을 고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트림별 사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Log은 3개의 트림으로 출시하여 고객님들의 필요에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이 기본으로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스타일 트림, 거기에 추가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시는 많은 편의 기능과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가 추가된 프리미엄 트림, 추가적으로 18인치 휠,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까지 적용된 프레스티지 트림,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T-Log은 독일에서 공들여 만든 프리미엄 컴팩트 SUV이기에 독일에서도 그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합리적인 가격 포지셔닝을 통해 본사와의 협상을 통해 동일가 사양의 독일 가격보다 최대 1,500만원 정도 낮은 가격에 국내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시를 기념하여 다양한 금융 및 프로모션 혜택을 적용하여 고객님들이 3,200만원대부터 개성 넘치고 매력 있는 T-Log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T-Log의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직접 차량을 경험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